여기 중국집 중에 하나가 내 재석이 형이랑 자주 가던 데인데. 아 진짜요? 그리고 복날이다. 네. 무조건 여기야. 삼계탕. 역사와 와, 저는 뭐 가구점인 줄 알았어요 여기. 아니 아니. 여기는 디자인이... 옛날부터 있었어. 나 신입사원 때부터. 디자인이 그 저기 진짜 옛날 가구 동서가구 이런 느낌인데. 여기 전기통닭도 맛있고. 어? 아 붕어빵 맛있겠다. 안 먹을 때? 넌 어디부터 먹니? 전 머리부터. 난 꼬리야. 왜요? 제일 맛있는 걸 나중에 먹으려고. 전 제일 맛있는 걸 먼저 먹으려고. 아. 자 이제 내 맛집으로. 아 여기에요? 응. 어 긴장된다. 자 이렇게 보면 그냥 상가 건물이잖아. 응. 약간 여기... 비슷하다. 어 그냥 뭐 잘 모르겠잖아 그지? 여기 원래 중국집이었어. 어 나 온 사람 보시네. 여기 중국집이었는데 갈비탕으로 확 꼽고 바로 여기야. 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와, 그 아시는 분들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아니, 아니시면.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저번 주 보고 또 보네. 그러니까. 아, 저번 주 오셨어요? 난 매, 여기 녹화했을 때마다 오네. TV에서 나오고 같이 봤는데. 예. 저요? 타코 먹을 때. 타코? 아, 멕시코? 어, 멕시코. 기사식당. 어, 어. 그 어머님들 많이 보시더라고요. 어. 자, 일단 어머니. 아, 늘 먹던, 저 늘 먹던 대로. 늘 먹던, 저 늘 먹던 대로. 네. 알겠습니다. 맛있게 해드릴게요.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좀 있는데 저는 저빈이 쓰신 어머님 중에 막 요리 못하는 것도 못 봤어요. 아, 저빈이 쓰 저빈이가 그 요리 잘하는 어머님 비니. 저 어머니가 저빈이를 항상 쓰셔. 아, 예. 자, 하나, 둘, 셋. 난 진짜 여기 내 카메라를 들이밀고 싶지 않아서 솔직히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. 여긴 유명해지지 않길 바랬거든. 아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머니들 말씀하셨는데 조미료를 아예 안 써요. 그럼 맛있을 수가 없는데. 그래서 감동인 거야. 집밥 먹는 느낌. 집밥 먹는 느낌 나고 조미료 쓴 걸 먹으면 오후에 졸려. 아. 그게 없어. 죄송하네요. 여기 뒤에 분들이랑 다 이제 못 오실 텐데 사람 많아지면. 그러니까. 죄송합니다. 야, 이런 식으로 말을 붙이는 거야. 원래 단골이세요 여기? 어디 이 근처가 직장이냐? 여기서 뭐가 제일 맛있어요? 이게 제일 어느 거 어느 거? 왔다. 아. 이야. 아, 명이나물까지. 이거 명이나물도 제가 담근 거예요. 무김치도 진짜 맛있겠네요. 김 장아찌. 김을 장아찌로 만들어요? 김을 장아찌로 만들어요. 어디에서도 먹을 수가 없어. 이거 김 장아찌는 이렇게 살살 긁어서 한 장씩 띄어서 먹으면 안 짜고 맛있어요. 두 장씩 먹으면 짜? 밥도둑이야. 간장게장 계속 거라. 아, 이건 끝이야. 아, 이게? 와, 진짜 맛있다. 와, 씨, 이거 진짜 맛있다, 김장아찌. 이거는 따로 팔아도 되겠는데요? 그지? 근데 팔려고 그러는데 안 파죠. 근데 어떻게 조미료를 안 쓰고 이렇게 마시는데? 이 정도는 몰래 넣으신 것 같은데요? 뭐, 그 정도로 맛있는데 이게? 이거는 그 여러 가지 들어갔어요. 몸에 좋은 거 다 들어갔어요. 뭐 들어갔어요? 미나도 넣고 도라지 말린 것도 넣고 배추도 넣고 생강도 넣고 몸에 좋은 거 여러 가지 들어갔어요. 아니 무슨 밑반찬에 그렇게 공을 들이시면. 그 내가 맨날 그래. 뭐 남냐고. 뭐 남냐고. 그래. 하다 보면 남겠지. 남아야지. 계속 오래 보지. 그래. 김치 먹어보겠습니다. 김치 먹어보고 과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. 아, 야 너는 글렀다. 먹기 전에 냄새를 맡아봐. 향긋해. 양념하고 그 생배추 냄새. 아, 왔다. 아. 야, 나는 호박찌개를 안 먹어도 될 것 같은 게
애호박질을 안 먹겠다고? 나가. 여기서 이거 안 먹으면 나가. 아니 밑반찬만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. 아니 너 밥 다 먹겠어요 지금. 이 전라도 쪽이 내가 광주에서 고추장찌개를 먹어봤거든? 네. 내가 그거가 그리워가지고 악몽을 꾼 사람이야. 아, 그 못 먹게 하는 악몽 뭐 이런 거. 근데 그걸 이걸 여기로 이겨내셨구나. 이겼어. 아, 근데 고기가 너무 없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여의도 인심이 아주 미치지. 여의도 인심은 처음 듣네. 손님도 계속 들어오네. 들을 수밖에 없지. 아. 네, 국물 한번 사 한번 하셔. 응? 아, 이 국물이. 아.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보면서 그러실 거야. 아니 이렇게 시뻘게 가지고 그냥 맵고 그냥 자극적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. 이걸 전달해드리고 싶은 거야. 이 빛깔, 이 뻘건데 자극적이질 않고 깊다는 거. 이렇게 먹으면 텁텁하거든? 네. 안 텁텁해. 뒷맛이 개운해. 아유. 야. 와, 애호박이 진짜 얼큰해요. 애호박 이런 거 없잖아. 경상도 호박찌개 있나? 모르겠어. 처음 먹어봐요. 저는 일단 처음 먹어봐요. 아, 얼큰한 맛이 난다, 호박에서. 네가 하도 전라도 전라도 얘기를 해가지고 두 코스 다 전라도로. 아, 저는 솔직히 이 메뉴 중에 제일 안 땡겼던 게 호박찌개거든요. 왜? 왜냐면 청국장이랑 김치찌개 맛은 너무 잘하니까 그게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, 사실. 그지? 너무 보장된 맛이라서 그걸 먹고 싶었는데 호박찌개가 와, 생각보다 그 너무 맛있고 고추장찌개랑 비슷한 맛이야. 와, 제육 비주얼 봐. 아, 아 이거는 와, 제육 비주얼 봐. 아, 아 이거는 제육은 조미료를 넣으셨죠? 안 넣었어요. 제육은 조미료 어떻게 안 넣었지? 조미료 맛이 안 나. 제육인데? 응, 먹어봐. 와, 이게 찐이라니까 여기는. 맛이 깔끔해. 다르지? 맛이. 와, 다르네요. 아예 다르네. 맛이 다르지? 와, 맛있다. 약간 조청 뭐 이런 거 좀 넣었네? 조청은 고추장이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효소를 넣죠. 씨 저기 할까? 상할까? 형님 밥 한 번 넣어줄래요? 네. 밥을 더 벌써 다 먹었어? 네. 밥도둑이라 그랬지? 아유, 밥도둑이 지금 김장아찌 1번, 애호박찌개 2번, 제육볶음 3번. 아 이거 감옥 자리가 없겠는데 이거. 아 근데 김장아찌가 진짜 미쳤구나. 감사합니다.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. 나 깜짝 놀랐다니까. 그래서 내가 여쭤봤어 어머니한테. 아 이거 언제 생겼어요? 내가 몰랐던 집인 줄 알고.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야. 와. 한 3, 4년 그 정도 됐겠네. 나한테 맛있다고 하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죠. 와, 배가 또 와, 배 너무 부른데.